오늘의 미국 주식 특징주 빅6 플러스는 에어비앤비, 버진갤럭틱, 니콜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의 동향을 살펴보고요.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국채 금리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1.5%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은 0.56% 상승했고요. S&P 500은 0.47% 하락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04%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11개 섹터 중에 3개 섹터는 상승했고요. 8개 섹터는 하락했는데 IT가 0.6%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경기 소비재가 0.58%,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03%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는 2.3%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금융이 1.97%, 유틸리티가 1.86% 각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님 스탁이라고 하는데요. 심리에 의해서 이제 짧은 기간에 변동성이 큰 주식들의 변동성도 오늘 여전했습니다. 게임스탑이 6.43% 하락했고요. 코스가 22.39% 하락했습니다. 블랙베리도 5% 넘게 하락했고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도 3.38% 하락했습니다. 전일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SC가 차지했는데요. 11.48% 급등했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 커피 전문점 업체인 스타벅스, 의류 및 생활용품 업체인 엘브랜즈,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업체인 자일링스, 수영장 설비 유통 업체인 풀,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반도체 업종은 최근 급락에 따른 반등이 어제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EOG 리소시스가 8.5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병원 서비스 업체인 유니버설 헬스 서비스스,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업체인 Salesforce.com, 광산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 뱅킹 서비스 업체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인산염 비료 업체인 모자익,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피너클 웨스트 캐피탈, 가스 유틸리티 업체인 애트모스 에너지, 방산 업체인 허닝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스, 그리고 창고 전문 리츠인 퍼블릭 스토리지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애플은 0.22%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48% 상승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1.17% 상승했고요. 알파벳이 0.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1.15%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 빅6 동향에 영향을 미쳤던 뉴스 중에 하나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대형 IT 기업들의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에 대해서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반대했었는데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오늘 현지 시간 26일 기준으로 화상으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디지털세에 대해서 이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7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승세를 보이던 빅6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오늘 타겟의 일부 매장에서 동사의 미니 스토어가 추가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그 외에 IT 기업들은 뭐 특별한 개별 이슈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오늘 0.99% 하락하면서 빅6 중에 유일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지만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라서 모델3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되었는데요. 보도에서는 약 2주간 생산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25일 사내 이메일을 통해서 조업이 이미 재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업 중단은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24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조업이 재개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 빅6의 장 마감 후 동향도 살펴보면 애플이 0.21% 상승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05% 상승 중입니다. 아마존닷컴은 0.01% 하락 중이고 알파벳은 0.02%도 상승 중입니다. 반면에 페이스북과 테슬라는 0.13%와 0.52% 각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500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애쉬는 오늘 11.48% 급등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9% 가까이 상승했고 또 EPS는 238%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또한 활성 구매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2021 회계연도 1분기 가이던스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11% 넘게 상승했고요. 애쉬는 최근 1년간 주가가 296% 급등한 상태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ETSY이고요. 오늘 실적을 또 발표했던 온라인 스포츠 갬블링 업체인 드래프트킹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6.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쉬는 장마감 후에는 0.38% 하락 중입니다. S&P500주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EOG 리소시스는 오늘 8.54%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OG이고요. 마찬가지로 전일 장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 증가했고 EPS는 5.2% 감소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는데요. 배당금도 10%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2025년까지 플레어링, 그러니까 가격이 낮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가스와 증기를 태우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플레어링을 중단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1 회계연도 올해 들어서는 이제 증산 계획이 없이 전년과 동일한 산유량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서 시장의 우려감이 작용해서 오늘은 8%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오지 리소시스는 최근 6개월간 59% 주가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함께 실적을 발표했던 세일즈포스닷컴은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가이던스가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6.32% 하락했고요. 그 신발 판매 업체죠. 풋락커는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8.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오지 리소시스는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숙박 공유 플랫폼 업체입니다. 에어비앤비가 13.34%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일 장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상장 후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6% 감소했지만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EPS는 적자가 지속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했다는 여행 수요 증가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니드햄이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를 $200에서 $2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서스퀘어 하나도 경기 회복 시 주요 종목 중에 탑픽으로 선정하면서 오늘 주가가
1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A, B, N, B이고요. 같은 날 상장했었습니다. 12월 동일한 날에 상장했던 도어데시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1.57% 상승 마감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장마감 후에도 0.85% 추가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우주여행 업체인 버진 갤럭틱 홀딩스가 오늘 11.86%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PCE이고요. 시험 비행을 오는 5월로 연기하고 민간 상용 우주 여행을 2022년 초에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왜 떨어졌느냐? 사실 지난 2월 1일 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2월 중순에 시험 비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시험 비행이 다시 5월로 연기되면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12월 12일 주말이었는데요. 뉴멕시코 우주기지에서 유인 우주선인 버진 스페이스십 유니티의 시험 비행이 실패한 바 있습니다. 모선에 장착해서 15,000m 고도에서 도달한 후 2차 추진체의 엔진 점화를 통해서 이제 우주로 쏘아 올려지게 되는데요. 이 2차 추진 엔진 점화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비행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원인은 엔진과 기내 컴퓨터 간 통신이 끊겨서 자동 안전장치가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었는데요. 당시에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2월 중순에 시험 비행을 재개하려고 했지만 이 시험 비행이 다시 연기되면서 올해 5월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버진 갤럭틱 홀딩스는 장마감 후에 0.3%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주가는 78% 급등한 상황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수소전기차 업체입니다. 니콜라가 오늘 8.2% 하락했습니다. 디컨 알파벳 네 글자 NKLA이고요. 마찬가지로 어저께 전일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 발표한 자료에 보면 설립자인 트레버 밀튼이 동사의 기술력을 외부에 홍보할 때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기관과의 대립이 있었을 때 동사의 그 기술력을 정확하지 않게 홍보함으로써 전달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혼선을 야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8% 넘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날 그 기업 관련된 소식을 전했던 AT&T는 다이렉트 TV, 그러니까 위성 TV와 관련 위성 TV 그리고 그 유료 결제 TV 서비스를 외부에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2.58% 하락했고요. 그리고 비욘드 미트는 맥도날드와 3년간 대체육류 패티를 공급한다는 계약을 발표하고 또한 연브랜즈에게도 공급 계약을 발표하면서 1.21% 상승 마감했습니다. 니콜라는 장마감 후에 0.17%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QQQ이고요. 0.42%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 속한 99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ETF인데요. 1999년 3월 10일 인베스코가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1548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애플로 1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QQQ는 장마감 후에 0.07%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섹터의 주요 업종 중에서 오늘 큰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스파이더 S&P 홈빌더스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HB이고요. 1.36%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35개의 주택건축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06년 1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14억 2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건설회사인 존슨 컨트롤스 인터내셔널이고요. 비중은 4.59% 차지하고 있습니다. XHB는 장마감 후에 0.13%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관련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인베스코 솔라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TAN이고요. 3.76%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0개 태양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8년 4월에 인베스코가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현재 41억 8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엔페이즈 에너지로 10.45%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 도탄은 0.45%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주말 연휴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미국 증시 주간 일정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